이제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는 줄 아셨죠? 죽은 게 우리가 왜 살아나는지. 네. 이런 모든 정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 답이 탁 나왔습니다. 참, 그 무조건적 사랑. 이 바로 생명이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뭘까요? 일본문 지도입니다. 그렇죠? 저 높은 데서 지구를 찍은 거야. 여기가 알래스카.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아마 밴쿠버. 여기는 시애틀, 포틀랜드. 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느냐 하면 연어들의 이동 경로. 연어 우리 한국선 연어 그럼 뭐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지만은 근데 연어는 사실은 한 5가지 종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4가지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래서 크기, 모양, 뭐, 이런 게다 달라요. 다른데, 이 연어들의 이동 경로가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바다면 뭐 아무데나 뭐, 기분 나는 대로 댕기는 게 아니라는 거. 참 놀랍죠? 그 이동 경로는 누가 정했을까? 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카이, 치누크, 예. 코호, 핑크. 이제 이네 종류의 연어들의 이동 경로가, 출발은 여기서 딱 해가지고, 연어들이 어디서 태어나요? 네,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네, 산 속에서. 그래서 연어들이 강을 타고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연어들 올라가는 그 광경, 동영상 있잖아요. 그럼 연어가 점프 팍 해야 되니까 거기 곰들이 기다리고 이따가 빠먹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산,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제 강이 거의 끝날 쯤 되면 거기에 연어가 알 낳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가 이렇게 한 바퀴 자기 경로를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오는데 그래서 연어들은 다그 산속에서 이제 암컷이 올라와서 그 제가 거기 알래스카 가서 한번 가봤는데 아좀 비참합니다. 왜냐면 막 얘들이 막 점프를 하고 이렇게 돌에 긁히고 막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막 껍질도 여기저기 벗겨지고 막 이런데도 끝까지 올라와. 그 올라온 데가 어디게? 자기 태어난 곳입니다. 그참 엄숙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갔다가 주로 4년 만에 돌아온대요. 4년 만에. 4년 만에 쫙 돌아와서. 그러니까 돌아올 때 아마 동기생들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그래서 딱, 그러니까 일제히 4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서는 거기 와서, 그 4년 만에는, 4년 안에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그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암컷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수컷은 그 알 낳은 데에 가서, 이제, 정자를, 그렇죠. 수정을 해주면, 팍! 그렇게, 막, 알, 팍! 낳고, 막, 그 수컷은 팍! 이제 하얀 거 이렇게 뿌리면서 하고 그리고 뭐 하게 죽어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요. 야, 그거 정말 저는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 자기들이 이런 코스를, 여행 경로를 정했을까요? 그거 보면서, 아, 이 연어들은 자기들이 가는 경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알에서 연어 새끼들이 태어나. 그러면 이제 태평양으로 또 가야 돼. 가는데, 거기서 태평양으로 가서 그 경로대로 따라가야 돼. 가이드 있을까? 가이드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가이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죽어버리고 없다고. 그 가이드가 없는데 거기서 그대로 경로대로 돌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런 누군가가 정해주신 삶의 경로가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기 보면 자, 다 같이 여기 밴쿠버에서 출발,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이까지는 다 꼭 같이 갔어, 이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핑크하고 코호 요 두 종류는 여기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노랑 빨강 녀석들 야야야 어디로 가? 걸로 가는 거 아니야. 해도 할 수 없어. 일로 가. 그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야 쟤네들은 왜 저로 삼천포로 빠질까 하고 가다가 이쯤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써 예? 이 치누크 노랑놈들이 어떻게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 놈들이 야 어디로 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빨강 놈들이 오라는 데를 못 가고, 그걸로 다 빠져버려. 새끼들이에요, 얘들은. 참, 그래서, 정말, 이 연어들이 이렇게 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탁,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예. 네. 아, 참.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또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 한 분이, 이 대장암 말기. 네, 치료, 병원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치료 금방 받고 나서는 좋아졌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뭐요? 6개월, 1년 지나면 또 악화돼서 재발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서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 말을 듣고 여기에 그냥 들어올 때 사람들이 부축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우연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랄 거 없어요? 예, 네. 아마 놀랄 거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돼. 왜 놀랐냐? 이 거북이 이 새끼들의 엄마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이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왔어요. 그 엄마 거북이는 왜 이 해변으로 왔을까? 태어난 곳이에요. 네. 거북이하고 그 연어하고 다 똑같아. 태어난 곳이요. 자기가 30년 전에 태어난 곳으로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또 다시 오키나와로 갔어. 천 몇백 킬로를 수행을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그 엄마 거북이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바로 태어난 이 해변으로 돌아왔을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50일 후에, 그래서 엄마 거북이는 알 낳고 바로 오키나와로 돌아갔어. 그런데 50일 후에 이 모래구덩이 안에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거북이 새끼들이 나왔어.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 근데 바다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저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왜 놀라워요?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바다에 가보니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일제히 바다로 가요. 중구난방으로 가는 한놈도 없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게 놀랍다 이거지. 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요 두 마리는 제일 먼저 이제 바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로 갈 때까지 모래사장을 어떻게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돼, 기어서. 갔는데, 여기 이제 아주 작은 파도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요 두 마리는 지금 1초 후에 어떻게 파도를 만들어서 접어다 하면 그 즉시 거북이는 어떻게 하게? 수영합니다, 수영. 한번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바다로 향하여 바다에 다 들어가서 열심히 갑니다.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연어하고 똑같아요. 오키나와로 가요. 자기들 오키나와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애들은 추적하면 다. 엄마가 오키나와로 갔으면 애들도 오키나와로 가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탁, 가요. 또, 오키나와로, 뭐, 가는데, 내비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여러분, 내비가 있다고 해도, 얘들 몸에 내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내비가 다 있어. 있어. 내비 있다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비에다가 주소를 쳐넣어야 된다고. 얘들이 뭐 내비가 있던 오키나와라고 쳐넣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이 생명체들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쫙 가다가 한참 가면 배가 고파. 그런데 얘들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뭘 먹어야 될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뭘 먹도록 돼 있어요, 안 있어요? 돼 있다고. 제일 먼저 뭘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먹기 시작하고. 꼭 우리 애들 애기들도 뭐야? 맨 처음에는 엄마 젖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요? 뭐, 죽 먹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쭉, 예, 자라갈수록 먹는 것이 이제 달라지잖아. 애들 똑같습니다. 얘는 엄마 젖을 못 먹잖아. 그럼 뭐 먹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거북이 새끼들은 다뭘 먹게 되냐면, 해파리를 먹게 돼 있어. 해파리. 그 해파리만 평생 먹는 게 아니야. 좀 자라면 해파리 다음에는 이거. 그래서 다 정해져 있어.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네. 점점 성숙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하는 곳이 오키나와. 이제 이런 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해내고 또 유전자가 그 뜻에 의하여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가장 좋은 상태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병도 낫게 되어 있다. 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참, 그래서, 이제, 얘들은, 그래서 결국은 오키나와에 도착했다가, 그래서 충분히 성장을 하면, 한 30년 후에 다시 어떻게, 얘들이 어디로 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어.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건 여기에다가 윤회를 여기에다가 맞추면 상당히 그럴듯한 윤회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다 싶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무슨 동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그러니까 계속 윤회하고 있죠. 그렇죠. 연어는 연어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이렇게. 예.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연어들을 일정한 코스로 이동을 시키려면 누군가가 그 연어 떼들을 그 한두 마리도 아닌데 수십만 마리들을 단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 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 이제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원격 조정을 하려면 그 이동 프로그램도 여기에 깔려 있어야 되고 피조물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동을 실제로 조절해 주는 원격 조정 신호가 있어야 돼. 그 원격 조정 신호가 뭐예요? 신호가 어디서 올까? 전지, 전능. 누구는 어느 코스로 가야 되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 존재가. 그리고, 보니까, 이거 수컷이 없어졌어. 그러면 암컷에 꺼져 있는, 암컷 몸 안에 있는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해? 신호를 보내야 돼. 보내서 그걸 켜주면 그 암컷이 어떻게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암 환자가 뉴 스타트를 발견하고 야 병원에서는 난 가망 없다 그랬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게 돼 있구나. 그 순간부터 뭐를 받는 거야? 암세포 유전자들이 원격 조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창조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 생명체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다 생명체가 어떻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에 이게 프로그램도 유전자도 깔려 있고 와 여러분 그래서 참 요즘 AI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점점 그 AI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어떻게 원리는 이렇게 이 세상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 낳는 게 운이 좋아서 낳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암에 걸릴 수도 있게 돼 있고 또 걸리더라도 어떻게 낳을 수 있도록도 다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서 암 안 걸리게 만들고 만들었으면 암 낫게 할 프로그램까지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를 사람을 만들고 암 걸릴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암이 걸렸다면 뭐예요?
나도록 돼 있어. 뭐 장난하나?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깨닫고, 그럼 하나님 이게 뭐, 왜 이래? 왜 이래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면 뭐예요? 나을 수도 있도록.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우리가 한 생명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만들어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나를 만든 존재의 프로그램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신은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결국 유전자가 어떻게 되더라? 다 꺼져버리고. 왜? 내 마음대로는 말은 그 신의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뭐, 술 먹고 싶고 먹고, 이러다 보면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삼성 컴퓨터도 고장나면 어디에 갖다 줘야 돼? 삼성에 갖다 줘야 돼. LG는 LG한테 갖다 줘야 돼. 고치려면. 그것이 우리를 만든, 우리를 창조한 존재에게로 돌아갈 때, 창조주가 잘 돌아왔지.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리모트 컨트롤로. 여러분, 컴퓨터도 고장나면 이렇게 서로 뭐예요? 원격 조정으로 고쳐줘야 안 고쳐줘? 전 그거 보고, 이야. 이게 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구나. 원격 조정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그 계좌번호 몇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하면 돼. 그런 시스템이지. 그런데 그런 이러한 조절이 가장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하는 그 기본 여건. 아까 그분은 송영빈 씨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폐암환자 인프라라고 그랬죠. 그때는 제가 강의를 인프라라고 해서 인프라를 깔아놔야 생기가 온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면서 하는 일은 결국은 인프라를 잘 해놔야 이제 건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꼭 같은 원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에 식물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지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식물이 아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진짜 신비롭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지능, 영어로는 plant intelligence라고 불러요. Plant intelligence. 자,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 실제로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면, 야, 식물이 역시 똑똑하네, 생각보다. 그렇게 자연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식물이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잎사귀는 뭐, 모든 잎사귀는 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들이에요, 세포. 그 잎사귀 세포,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쫙 있어요. 그 세포야. 그런데 여기 이제 애벌레가 붙어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해. 갉아먹으면, 여러분, 이제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거 유전자죠. 유전자. 그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하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먹으면 소화를 억제시켜서 배탈을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한참 먹다가 보니까 벌레가 뭐 났다? 배탈이 나가지고, 아이고, 배야! 하고 있다가, 잎사귀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배야! 하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가 버려. 야, 이게 식물지능이요. 작전 계획이 뭐요?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과학,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 식물에 지능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법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법은 직접 보복법이다. 식물들도 이제, 이거는 간접 보복입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붙어서 여기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잎사귀들에서 이러한 향기를 뿜어요. 향기라기보다 어떤 특별한 냄새를 뿜어. 특별한 냄새를 뿜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 특별한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뿜어내요. 이제 그 냄새는 누가 좋아하는 냄새다? 말벌들이 좋아해. 그래서 말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저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해서, 어디냐? 하고 와보니까 여기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말벌들이 모여서 애벌레를 먹어버려. 야, 그래서 식물도 뭐예요? 말벌을 불러오는 그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우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똑똑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콩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콩이 콩나무가 되는 기본 여건. 그렇죠? 자,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제. 콩이, 콩 그 씨눈 안에 있는 유전자가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어떻게? 뭐가? 생기가 와서 뿌리도 만들고 떡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그다음 누가 하는 거예요? 생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생기라는 신호로, 생명 신호라고 부를 수 있죠. 생기 신호를 보내서 자, 떡잎도 만들고 줄기도 올리고 꽃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원격 조정이야. 자, 그러면 참 여기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잎사귀에 이 애벌레가 와서 그걸 갉아먹는다라고 할 때 이 잎사귀 자체가 말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 그런 냄새를 풍기는 화학 물질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거는 창조주만이 아하,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우리가 지금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거는 말벌을 만드신 분이 알지. 그래서 말벌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의 냄새를 만드는 그 화학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애벌레가 붙었을 경우 그리고 이 식물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잘 자라고 있으면 일부러 이런 거 안 해요. 어떤 경우에 멸종 위기가 있다. 그럴 때 이런 게 기능이 작동한대.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때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 거죠. 마치 그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물고기들이 수컷으로 돼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래서 자연, 그런 것을 자연치유라고 그래. 그 자연치유라는 말은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격 조정으로 하는 그 원격 조정을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저 책을 보시면 아시겠다. 옛날에는 생기라는 말을 안 썼고, 좀 과학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하여 제가 생명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파. 그래서 전파, 생명파, 전자기파, 생명파.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아주 지능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과학자들은 그러한 그 뭐 하나님이니 창조주니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 지능은 창조주의 전지전능한 지능이 아니라 누구 지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물 지능으로 돌아간다니까. 식물이 똑똑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그 어릴 때 고민을 한 게 있었는데, 제 나이가 이제 80이니까, 여러분 70년, 75년 전, 74년 전 제가 6살, 7살 때에는 군것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놀다가 배고프면, 콩을 볶아 먹었어. 콩 볶아 먹고 감자 쪄 먹고 뭐 이제 이런 게 군것질이었어. 참 뉴스타트 건강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콩 볶아 먹는 걸 참 좋아했어요. 콩 참 그 콩 볶는 건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 프라이팬 하나 있고 콩 해가지고 이렇게 연탄불에 얹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뭐 한 10분 만에 볶여. 콩 볶음 먹으면 참 맛있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콩이 어떤 경우에는 호주머니 속에도 콩이 있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었고 방바닥에도 콩이 굴러댕긴 데도 있었고 그 저는 그다 어릴 때 보면서. 왜 저 콩들은, 방바닥 위에 있는 콩들은, 왜 싹이 안 날까? 왜? 왜? 여러분들을, 어디, 흙을 팔고 어떻게,
심으면 싹이 나고, 내 호주머니 안에 콩이 있거나 뭐 방바닥 책상 위에 있을 때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싹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아, 얘들이 어떤 지능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 나는 이제 흙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기는 흙이네, 보니까. 그러면 싹 내자. 그러니까 참 뭘 몰랐을 때 얘기. 아시겠죠? 마치 시골 할머니가 서울 와가지고, 서울 손자가,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이 할머니는 전파 신호가 뭔지 몰라. 근데 자동차, 장난감 손자가 이렇게 오더니 또 이렇게 돌아가고, 보니까 막 신기해 죽겠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게? 서울에는 장난감도 똑똑하다 그랬어. 그게 현재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왜? 조절자를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린이 뼈를 먹을 때도 다 그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NPY를 유전자를, 아, 얘를, 뼈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NPY가 생산이 되면, 뼈를 먹는 거야. 기린도 뼈를 먹으면서, 이상하네. 어떻게 뼈가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고 한 3, 4일 먹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 유전자들은 창조주가 조절하고 있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진리야. 그게 이제 진짜 이치야. 그 진리를 내가 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신에게 뭐를 할 수 있어? 기도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 신이시여. 생기를 보내서 내 모든 유전자를 조절해서 내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내 암세포를 그동안 잘 죽여주셨던 생기를 보내는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방 간증하신 송영빈 씨 같은 분은 하나님하고 뭐 맨날 술 먹고 막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지고 술도 안 먹고 아주 성격도 변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어떤 병이 고쳐졌다는 그 자체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지만 예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거야 변하면서 이 그러니까 그 인생 철학이 달라지고 인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주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뭐예요? 포용할 수 있게 돼. 아, 저분들은 아직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입장에서 딱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가지고 뭐요?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이 연어의 그 코스나 이런 이동 경로 이런 걸다 과학자들이 밝혀내면 그런 것이 그냥 연어가 이동하더라로서 이렇게 이동하더라서 끝나면 안 돼.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창조주가 그 막후에는 비하인드 씬에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이제 그렇구나라고 내 마음에 이제 그 놀라운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쫙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일일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로 세시는 하나님 이 식물을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그러고 저 애벌레도 또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 균형을 잡아줘.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야. 그 놀라운 균형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한 최고의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전지전능 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유전자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자 이게 뭐라고요? 염색체. 예. 자,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뭉치다. 그리고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그이 유전자가 이 실들이 켜졌다가 또 뭐예요? 꺼졌다가 하는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켜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을 달성했으면 켜진 상태에 있는 유전자는 또다시 어떻게 꺼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꺼지냐? 자, 보세요. 어떻게 꺼지냐? 여기에 이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 이 노란색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물질을 세포 안에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분석을 했어. 하니까, 어떤 물질이냐면,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이런 물질을 메틸기라고 불러요, 여기에 OH라고 하는 게 붙으면 뭐가 되게? 메틸 알코올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이 상태면 그냥 메틸기라고 불러요. 메틸기. 이 메틸기가 와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전자가 아직도 켜져 있으면 그 메틸기가 어디로 가서 여기에 있는 스위치에 가서 탁이 메틸기가 탁 붙어요. 자, 그래서 스위치에 탁탁 올라 붙었죠? 그러니까 탁 꺼지는 거예요. 박수, 박수. 예. 이렇게 조절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꺼져버린 유전자는 이 빨간색 유전자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였다 합시다.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났으니 이제는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조절을 해줘야 돼.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다 죽였는지도 덜 죽였는지도 알아요 몰라? 우리는 조절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어디에 또 생겼어. 그럼 얘 이거 켜져야 돼, 안 켜져야 돼? 켜져야 돼. 자, 켜질 때는 어떻게 켜지느냐? 야, 자, 암세포가 또 생겼다는 신호를 받았어. 그럼 켜져야지. 켜지니까 다 켜지잖아. 네. 어떻게 하니까 켜지더라? 노란색 물질이 며칠기가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며칠기가 스위치에 와서 붙었다, 떨어졌다. 왜? 암세포를 다 죽였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능이 아니잖아. 누구의 지능이에요?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 유전자를 운전하는 그 창조주의 지능이에요. 안 그러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거 창조주의 전지전능한 지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그리고 그 지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생기라는 사랑이 있어. 그리고 며칠기를, 이 며칠기인데, 기는 여기에 전기를 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네, 며칠기는 전기를 띄고 있어서 어떤 다른 물질이 가서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며칠기는 떠돌아다니면서 뭐하고 붙어야 되니까? 스위치하고 붙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건 우린 몰라. 의사라도 몰라. 그리고, 이 이상구가 의사라도 며칠기를 거기다 보낼 수도 없고, 내 몸에 또 암세포 또 생겼구나 하면 며칠기를 어떻게 해? 또 떼내야 돼.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어. 그거는 인간의 기술의 범주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까지 유전자 차원까지 들어가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지능도 있어야 되지만 지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는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될 순간이 오면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거 얘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암세포를. 그러면 그 며칠기를 어떻게 탁 떼게 하는 신호를 보내면은
그리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또 며칠기가 탁 와서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유전자를 탁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아리랑 고개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봐야 되나? 그 지금 이것은 최첨단 의학입니다. 예, 네, 최첨단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것이 양자 역학은 영적 차원이니까. 자, 이 다섯 가지 물질, 그렇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암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뭐가 왕창 붙어 있어? 며칠기가. 며칠기가. 그래서 꺼져가지고 꼼짝을 안 하니까 이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과학자들, 지금 이 카이스트에 사고 있어요. 그 김광현 교수라는 분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장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물질,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며칠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며칠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근데 며칠기를 움직이는 존재는 누군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인간의 기술로 저 며칠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은 며칠기를 언제 제거해요? 내가 생기를 받기로 선택을 하고 기본 여건을 조성시키는 뉴스타드를 할 때 하나님이 며칠기를 제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없이 기술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며칠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게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드로 하면 얼마나 쉬워. 그렇게 피땀 흘리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 이 원리, 생기의 존재만 인정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의학과 창조주의 그 생기의 의학이 서로 이제 어떻게 드디어 나타나서 경쟁이라 그럴까? 그럼 경쟁이야?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충돌. 그래서 지금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과학자들이 결국 무슨 결론을 내는 그 시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냐고 하면, 아, 그런 게, 생기라는 그런 게 있어야만 되겠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 유전자 하나하나, 며칠기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그 생기를 보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 박수 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과학자로서. 캬, 이게, 예, 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더 깊이 깨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릴수록 여러분, 아, 이게 그렇게 돼 있네? 그러면서 그 깨달음 아는 암과 동시에 뭐예요? 실제로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는다면 노란색 물질이 뭐예요? 네, 떨어져 나가면 이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가 쫙 해서 정상으로 돼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 환자가 그 치유를 받은 환자가 아 이건 이상구 박사가 낫게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상구 박사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설명한 것밖에 없지.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생기를 줍니까? 그 제가 어떻게 어느 부위에 그 매치기가 붙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떼줘요? 그 인간이 할 수 없어. 결국 질병의 완전한 치유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그래서 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느껴졌다면 그 느낌의 순간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